제작진은 6명의 엄마에게 몇 가지 놀이 상황과 자유놀이를 제시하고 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찬이와 엄마의 놀이부터 만나볼까요? 탑싸면 의찬아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기초요 탄탄해. 그렇지 기초는 탄탄하게 만든다 그랬지. 놀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엄마. 다른 놀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소방차가 불나면 어떻게 소리 내서 가지? 삐요. 삐요 삐요 하고 가지고 불을 끄잖아, 그지? 바퀴가 참 몇 개야? 네 개야?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이쪽 또 있어? 또 있네. 몇 개야?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와, 바퀴도 많다. 그지? 무슨 색깔이야, 있잖아? 소화기는 어디 갔어? 소화기는 어디 갔어? 소화기? 소화기는 따로 있고, 이거는 소방차라서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야. 그지? 우리 집에 있다. 우리 집에도 있잖아. 조그만 거 있지? 조그만 거 있지? 이건 크다. 그지? 이렇게 삐용삐용. 의찬이는 계속 소화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엄마는 소방차에만 집중합니다. 놀이를 통해 전달하고픈 지식이 있다 보니 의찬이의 관심사가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유림이와 엄마의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나란히 나란히 세워보세요. 어떤 친구가 키가 클까요? 유림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유림이가 블럭을 가져올 때마다 색깔이며 형태를 노래로 표현해주는 엄마. 뾰족이 세모. 앉아서. 앉아서. 우와, 길다, 그지? 올려놓을 거야? 우와, 잘했어요. 엄마 안 도와줬는데도 유림이가 세 개나 썼어요. 정서적인 부분을 첫 번째로 신경 쓰겠다던 엄마입니다. 하지만 낯선 상황에서 긴장하는 유림이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단 노래로, 칭찬으로 유림이의 인지를 자극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찬이 엄마와 유림이 엄마의 놀이에는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놀이가 아니었던 거죠. 세 번째 엄마 혜선 씨는 주어기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그러나 아이와의 놀이가 재미없다는 혜선 씨, 이유가 뭘까요? 주호기가 선택한 놀이감은 병원 놀이. 주호기와 엄마의 역할 놀이를 잠시 지켜보죠. 주호가 이번엔 엄마가 해볼까? 아니, 안 돼. 엄마는 하면 안 돼? 해도 돼. 엄마 한 번만 해보고 싶어. 어디가 아파요? 배가요. 주옥 씨는 놀이 내내 딸보다 앞서 뭔가를 제안합니다. 되게 높이 쌓을 수 있어, 봐봐. 엄마는 이렇게만 쌓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엄마를 따라서 아이가 블록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 상황. 그러나 주옥이는 엄마의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자꾸 엄마가 놀이를 제안하고 주도해 가다 보니 아이는 물론 엄마도 놀이에 대한 흥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엄마와 아이 둘이서 서로에게 익숙한 게임을 하며 놀아보세요. 우리 뭐 할까? 가위바위보 아니면 민서 좋아하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의 의사를 물었지만 이어서 엄마가 원하는 게임을 제시한 상황. 이 놀이를 주도했던 건 누구일까요? 가위바위보. 민서가 놀이에 흥미를 잃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그럼 뭐?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뭐, 너 하고 싶은 거 뭐 있는데? 이제 그만할까, 그러면? 놀이 그만해? 네. 민서에게 놀이의 주도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엄마가 의도했던 놀이에 민서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족 모두 놀이의 주인공이 아이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놀이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건 현재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명의 엄마 중 진짜 놀이를 했던 엄마는 누구였을까요? 또 우리 하나씩 나눠 가져서 엄마가 만든 걸 대현이가 똑같이 만들어 보래. 내가 만든 거야. 네가 먼저 만든 거 엄마가 따라해 그러면?
일단 대현이의 의사를 존중해줬습니다. 대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거죠. 똑같이 떨어졌네. 엄마는 뒤로 떨어졌다. 대현이는 앞으로 떨어지고.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내는 엄마. 대현이는 금세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도전해봅니다. 또 보호막이야? 문을 못 뚫고 나가게. 문을 못 뚫고 나가게? 자, 했어. 쟤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건 왕이 살고 있는 집이야. 왕이 살고 있는 집이야? 지금 나쁜 놈이 있을 때 굴려나가 아. 나쁜 놈 파괴하는 거. 아, 그렇구나. 야. 요즘 괴물을 무찌르는 영웅담에 관심이 많다는 대현이. 엄마는 블럭을 가지고 놀면서도 아들의 관심사를 읽어냅니다. 엄마! 가위바위보! 대현이가 이겼어. 엄마 몇 칸 뒤로 가? 한 칸 가. 한 칸만 가? 두 칸 가. 두 칸? 놀이를 통해 무엇을 알려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를 고민한다는 대현이 엄마. 즐거워 보이죠? 대현이가 진짜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명의 엄마 중 진짜 놀이를 하고 있었던 엄마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두 명은 놀이가 아닌 학습을 했고, 세 명은 아이의 놀이가 아닌 엄마의 놀이를 했던 거죠. 아이에게 놀이는 세상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놀이를 통해 최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또 세상의 규칙을 이해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법도 배웁니다. 아이들의 놀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에 대한 엄마들의 잘못된 생각, 놀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엄마들의 바람이 아이들의 진짜 놀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